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로 전세 대출마저 문턱이 높아지면서 심각한 전세난이 우려가 되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1800조를 넘어선 가계대출을 잡기 위한 금융당국의 은행별 대출 총량 관리 때문에 그동안 대출 규제에서 빗겨나 있었던 전세 대출까지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돈줄을 막은 것이기에 올라버린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월세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사실 전세 대출 문제는 지난 8월 달에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 대출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면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은행도 오는 29일부터 전세 대출을 제한하겠다라고 했죠. 전세 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현재 전세 4억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2억 받았는데 그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고 나서 전세금이 4억에서 6억으로 올랐다면 현재 전세 대출 제도에서는 6억의 80%인 4억 8천만 원이 대출 한도니까 이미 기존에 대출받았던 2억을 제외하고 2억 8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가 있었는데 대출 한도를 조정한다면, 축소한다면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4억에서 6억으로 2억 올랐으니까 2억까지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과 비교해보면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전세에서 8천만 원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세값은 계속 오를 텐데 이렇게 전세 대출 한도를 줄여서 돈줄을 묶어버리면 정말 자금 여력이 없는 임차인분들은 전세가 아닌 반전세나 월세로 어쩔 수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집을 사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새해 들어 사는 것마저 어렵다면 당연히 집이 없으신 서민 여러분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세값이 많이 올라버린 건 임대차 3법 문제도 있지만 그동안에 정부가 펼쳤던 정책들이 실패하면서 이렇게 전세값이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는 오롯이 집이 없으신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하는 거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전세값이 특히 내년 이후로 전세값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게 문제겠죠. 외인구한이 작년 7월 31일에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시행되고 나서 그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살고 나서 그 2년 더 산 임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내년부터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 상한제,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야 하는 이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신규 임대차 계약이 내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분들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때만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야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인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마음껏 전세 월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신규 임대차 계약이 내년 이후로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전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실 게 이 신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살고 그 2년이 끝나는 시점에 이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이사 나가지 않고 계속 살면서 다시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재계약을 했다면 이것도 신규 임대차 계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2년 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규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분들이
2년 후에 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임대료를 5% 이내에서밖에 올리지 못하니까 지금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마음껏 받아놔야지 라는 것 때문에 전셋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임대사업자가 이제 등록말소가 되잖아요. 자진말소하든 자동말소가 되든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되면 이 집주인 역시 더 이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니까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전세월세를 마음껏 받을 수가 있어서 전세값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물론 임대사업자의 어떤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된 이후에도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리는 집주인분들이 있겠지만 그냥 그걸 포기하고 전세월세를 마음껏 받는 분들도 있으니까 전세값은 내년 이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 대출도 까다로워지는데 이렇게 전세값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정말 집이 없으신 우리 서민 여러분들은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그럼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데 전세값을 낮춰주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그러려면 시장에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떤 정책적으로 그 대안을 찾을 거예요. 한번 그 대안들을 예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지금 가장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 표준 임대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준 임대료는 각 지자체에서 일정 기준을 근거로 표준 임대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표준 임대료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해서 집주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려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미 마련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 이미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쌓여 있어야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물론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곧 12월 다가오니까 문제는 이 전세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월세 인상이 아닌 관리비를 인상해서 이 전세월세를 피해가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는 신고가 되지 않으니까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 임대료를 좀 정확하게 그나마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표준 임대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게 표준화가 가능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임대료에 대해서. 아파트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평형이나 층에 대해서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뭐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나 오피스텔은 워낙 경우의 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다가구나 다세대나 오피스텔에 대해서 표준 임대료를 만들면 각 집주인들이 왜 내 집이 전세가 3억짜리고 왜 내 집이 전세가 60만 원, 월세가 60만 원이야, 나 70만 원 충분한데 라고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민원처리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임차인의 주거환경도 나빠지죠. 왜냐하면 집주인이 어차피 표준 임대료 그 이상은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내 집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을 고칠 이유가 없죠. 그냥 낡으면 낡은 대로 임차인 너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하겠죠. 그러면 임차인의 주거 환경은 나빠질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집주인과 고쳐달라 싫다 이런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제일 큰 문제가 임대주택이 감소하는 겁니다. 표준 임대료를 정해버리면 전세나 월세를 많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그럼 집주인들이 굳이 전세 월세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처분하겠죠. 그래서 정말 집을 살 수 있는 집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임대주택이 감소하니까 더더욱 새 들어 살기는 힘들어지죠. 주거 환경은 더더욱 나빠질 것이다 라는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임대료는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만든다 하더라도 이거를 꾸준하게 그 제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엄청난 고민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이제 정책 안으로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유력한데 신규 임대차 계약도 전 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거죠.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만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받는 거잖아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들이. 그런데 신규 임대차 계약은 마음껏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뿐만 아니라 신규 임대차 계약도 무조건 임대사업자처럼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받아 라고 제도화시키는 거죠. 이러면 뭐 가장 확실하게 전세 금액은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죠. 이렇게 무조건 임대료를 5% 증액 제한율을 만들어버리면 전세가 아주 빠르게 월세화 될 겁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가지고 있을 이득이 사라지는 거예요. 금리가 낮으니까. 그래서 아마 빠르게 임차인이 바뀔 때 전세를 월세로 바꿔버리면 당연히 전세가 점점 사라질 것이고 임차인들은 전세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에 들어가 산다면 당연히 주거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임차인의 주거 환경은 더더욱 나빠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집주인의 반발도 굉장히 거셀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임대사업자는 5% 증액 제한 룰을 지키는 대신에 일정 세제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일반 집주인들은 임대사업자와 똑같이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받아라 라고 제도화 시켰는데 어떤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분들은 억울하죠. 똑같이 책임은 지고 있는데 혜택이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일반 집주인분들은 그 5% 증액 제한을 지키는 대신에 일정 세제 혜택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분명히 발생한다. 그래서 기타 어떤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전세값을 잡을 수 있는 안이 없으니까 아마도 그런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뭐 계약 갱신 청구권 횟수를 연장하는 한 번 사용이 아닌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오랫동안 임차인이 살게 해주는 이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문제는 그 오랜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새롭게 임차인이 바뀌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세값 상승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으니까 아마도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그 안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전세 대출 제한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가 아닌 반전세나 월세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부작용과 함께 정부가 전세값을 잡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런 전세값 폭등은 분명 막아야 합니다. 주거 취약층의 주거 불안을 가져오니까. 근데 그 방법이 쉽진 않아요. 정말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대안들은 분명 문제점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정말 가장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 물량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좋은데 이건 뭐 이상적인 거고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그렇다면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다주택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세금 규제들을 좀 풀어서 이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이것만 좀 굳이 할 필요 없게 만들어도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은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